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 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세 가지 소주제를 오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보이는 영광, 보이지 않는 영광. 오늘 이 대조적인 표현이 계속되고 있네요. 열왕기상 8장입니다. 우리 말씀 묵상 대부분 하고 계시는데 묵상의 그 진도를 따라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눕니다. 열왕기상 8장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 또 기념비적인 장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어서 봉헌되는 장면이거든요. 그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이라는 왕의 치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구원의 역사. 그 시작은 애굽 땅 정도였던 곳에서 출애굽하는 그 엑소더스의 시작. 그때로부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매듭을 짓는 순간이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입니다. 그게 480년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 고해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헌 예식이 이루어지는 게 열왕기상 8장이에요. 성전이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전은 문자적으로 성전이 뭐 거룩한 곳 그런 의미 말고 성경에서 또 여러분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다. 저는 성경에서 그런 의미로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표현해요. 추상적이고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 그 말은 애매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는 건데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내 곁에 계신다.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는 의미는 여러분 뭐죠? 전철에 탔는데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 불편해. 그걸 우리는 곁에 있다고 말하지는 않고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은 낯선 사람이 불편하게 내 옆에 있다는 의미는 아니죠. 가족이 내 곁에 있다. 내가 네 곁에 있어 라는 말에는요. 내가 너를 알고 너를 알아요. 뭐를 아냐면 너의 지난 여름날을 알고 있어. 네가 무슨 나쁜 짓 하는지 다 알고 있어. 그럼 그건 곁에 있는 게 아니죠. 곁에 있을수록 불편하죠. 제발 나에게서 떨어져줘. 아는 체 좀 하지 말아줘.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나를 안다는 것은 나의 약함을 알지만 그것을 좋은 쪽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내가 내 곁에 두죠. 그래서 그는 내 곁에 있으므로 나에게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은 그런 거죠. 그가 나를 아셨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그냥 구면이다.
아니면 너 어떤 타입인지 내가 알겠어. 그런 의미가 아니죠. 네, 그를 이해하고 또 그를 받아들이고 책임을 진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너 누구 알아?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몇 번 봤는데. 그래? 그럼 잘 알겠네. 몰라. 나 전혀 몰라. 걔 몰라. 그냥 예배, 자는 저쪽에서 예배, 난 이쪽에서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해도 돼요?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1년이고 또 2년이고 6개월이고 같이 나눴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예배 드렸고 예배 잘 드리던 걸 우리 새가족부에게 물어보세요. 새로 오신 분인데 어때요? 그냥 왔다 가는 것 같잖아요?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우리가 보니까요. 와서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배하는 태도도 달라지고요. 전에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뒷자리나 이렇게 빨리 나가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찬송할 때 손도 드시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거 우리가 봤어요. 그를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곁에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진다는 거예요. 책임을. 그럴 리가 없어. 괜찮아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는 것은 목회자인 저에게는 제가 여러분에게 대해서 알고 책임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목사님이 뭘 알아서 어디까지 책임을 질 거예요? 글쎄요. 글쎄요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과연 그러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죠? 예. 여러분의 명예에 대해서, 여러분의 아픔에 대해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나누어 가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우면 달려가는 거죠. 힘들면 달려가는 거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서 같이 있는 거죠. 그게 곁에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 책임을 같이 가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로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전은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곁에 있다는 말에 또 하나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퍼스널하게 이해하고 알고 그리고 옹호해주고 나누고 책임을 져주는 그런 관계로 곁에 있으면서 또 뭐예요? 실제적으로 저는 뭐라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의 곁에 있으면 뭐라도 하세요. 같이 밥을 먹으면 뭐라도 하세요. 무뚝뚝한 아들은 엄마 내가 좀 먹게 그냥 놔둬. 근데 엄마는 가만 안 놔두죠. 이거는 왜 안 먹니? 먹었거든? 안 먹는 걸 한 번 더 먹어. 한 번만 더 먹자. 정말 짜증나. 그냥 좀 제발 좀 나를 놔두세요. 그런데 어머니는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하고 싶어요. 전에 있던 강문규 목사님이 저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제가 뭐 반찬을 먹으니까 그 앞에 낼름 갔다 제 앞에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 놓친 애 취급하지 마. 나를 봉양하지 마. 아, 목사님 잘 드시는 것 같아서. 아, 그럼 내가 알아서 먹을 거니까. 정이 있어요. 그 얘기를 왜 해가지고. 어머니들은 그런 거죠. 뭐라도 하고 싶어, 뭐라도. 너에게 뭐라도.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 분이죠. 그게 곁에 계신다는 뜻인데. 그래서 곁에 있다는 거는요, 마음 안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곁에 있는데 마음은 없어. 그렇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가족은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있으면서도 마음에 먼 사람들이 가끔 있죠. 예, 그건 그 가족은 위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좋아하고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허구이죠. 마음으로 좋아하면 곁에 있어줘야 하죠. 우리 가족이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근데 이제 갈 길이 있으니까 우리 이제 서로 헤어지고 다시는 보지 말자. 그 대신에 전화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만나고 다 우리는 만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해도 마음 안에 여기 있어. 너 여기 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가족이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자식이 커서 군대도 가고 또 결혼도 하고 아니면 직장 때문에 여기저기 가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또 병 때문에 멀리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족이죠. 그래서 소식이 없으면 그냥 가는 거죠. 예. 브라질에 가 있든 미국에 가 있든 중국에 가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가는 거죠. 아까 2부 예배 때 온라인 예배 이렇게 보니까 심천에서 예배 드린다고 돼 있어요. 김병희 집사님 가정이죠. 그 제가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거기다가 막 썼어요. 심천에 예배하는 가정 축하. 그랬더니 김재 목사님 와서 목사님 올라가야 돼요. 그래도 마지막하고 엔터를 제가 치고 가려고 네, 그런 거죠. 제가 마음속에 심천에 제가 교회도 소개했는데 아직 교회를 못 정했나 안 나갔나 아니면 갔다 와서 또 예배를 드리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네, 가족이기 때문에요. 제가 신방을 가겠다고 그랬더니 꼭 오세요. 표정을 보니까 진짜 오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가야지.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가족은 마음 안에도 있지만 곁에 있잖아요. 전에 그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이 내외가 있다가 그 아들이 이제 교통사고로 미국에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내외가 그 케냐에서 출발해서 미국까지 예, 막 며칠을 돌아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그 마음이 어땠겠느냐고요. 예, 오토바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예, 세상을 떠났다고 그랬는데 무너진 마음을 안고서도 가는 거죠. 예, 불행과 슬픔의 소식이 있어도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요. 그렇습니다. 마음에 있으면 곁으로 가는 거고요. 곁에 있으면 마음 안에 있는 거죠. 한국의 목사님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를 어떻게 할까 뭐 심포지움 뭐 이런 걸 많이 열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포스트 코로나의 가족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헤어져 살까? 그거 궁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죠. 코로나든 모르나든 예, 가족은 가족이죠. 뭐 브라질에 가 있든 어디에 가 있든 가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가족이 못 오게 해요. 뭐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 그런데 뭐 아무도 못 들이겠네. 아, 그럼 병원 문 앞에 가서라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식당 직원이 가는 통로라도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얼굴도 보고 그러면 다 보게 되더라고요. 결국은요. 예, 뭐 안 되는 게 어딨니 도대체. 가족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어느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일에도 나는 네 곁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요.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 안에 있어요. 이것을 신학자들이 무지 어려운 말로 갖다가 붙여놓은 말이 초월성과 내재성이라는 말이 이게 뭔 말인지. Transcendence 그리고 Immanence. 하나님은 우리 안에 깃들어 계시지만 그러나 초월해. 이 말이 너무 쉬운 말이에요. 내 안과 밖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지겨워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마음에 있다는 게 지겨워요? 아니죠. 영광되죠. 영광되죠.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으로 그분의 영광은 보이는 영광이고요. 그리고 내 마음 안에 계시니까 이건 더 큰 영광이야. 보이는 것보다 더해.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광이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가짜면 그걸 영광이라고 부르겠어요, 여러분? 예. 보이지 않으니까 더 절절하고 사무치는 그 영광. 여러분, 성전은 그런 곳이에요. 내 곁에 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시는 분, 그분이 내 마음속에 계신 나의 주님이라고. 예, 그것의 결정체가 성전입니다. 저에게 그렇고 여러분에게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래요. 가정은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집이죠, 집. 예, 지붕이 있고 현관이 있는 집, 가정은 집입니다. 그 집에 가족들이 모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집이고 그리고 가정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둘 중 어느 것도 없어서는 안 돼요. 가정이 없고 서로 간에 관계가 없이 집에만 모이면 그건 하숙집이고 여관이죠. 여관이라는 말을 좀 안 쓰죠. 죄송해요. 옛날 표현. 그러나 본질적인 공통점이 있다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만드는 가정이에요. 왜 성전이 꼭 필요하느냐고, 이제 성전 필요 없지 않느냐고, 유튜브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러지 않죠.
가정이 어떻게 보이지 않고 어떻게 가정이겠어요? 함께 하지 않고 좋은 생각만 품고 있는데 어떻게 가정이겠어요? 집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가정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 뭐가 있었나요? 오해가 있었나요? 부모는 자녀들의 마음을 끝없이 오해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끝없이 오해했나요? 이것은 무슨 KBS 아침마당 같은 데 나오는 거죠. 가정 전문가들이 나와서 예, 뭐 가정 심리, 뭐 가정 치유 뭐 이런 뭐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늘 하는 말은 뭐예요? 가정에는 오해가 있다는 거죠. 그 오해가 뭐를 낳죠? 갈등을 낳고요. 갈등이 또 뭐를 낳죠? 상처. 그렇습니다. 태초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그래서 불행하고 또 그 상처들이 깊다는 거예요. 가정을 그렇게 갈등과 상처의 원상으로 만들어요. 이것은 함께 한다는 것을 뭔가 병적으로 생각하는 뭔가 다른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는 들어온 거예요. 누가 거기다가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함께 하지만 좋아질 리가 없다는 생각을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니까 지겹고 오래 하니까 힘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정도 아니고 이 디아스포라의 공동체들은요, 뭐 한인 공동체 그리고 교회도 그 중에 일부로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래 있으니까 분명히 여기는 문제가 클 거라고, 사람들에게 갈등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할 거라고. 제 독일 생활이 30년이 되어가는데 예, 교회에 몸을 담으면서도 제가 그런 사람들의 클리셰 때문에, 그런 선입견 때문에 저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다 서로서로 다 싫어지면 어떡할까? 그런데 그게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거기에서 우리는 지겨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갈망이 커지고 더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네. 이제 지겨워 죽겠어. 예배 정말 지겨워 죽겠어. 이제는 예배 생각만 해도 막 마음 힘들어. 그러지 않죠.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제가 교회를 떠나서 한국 방문이나 어디 갔을 때 제가 예배를 그냥 어디서 초대받았거나 가지 않고 내가 알아서 어디 예배를 가야 될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가 정말 힘들어요. 주일이. 예. 어딘가를 나그네처럼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익명의 얼굴로 있다가 나온다는 거 너무 힘들어요. 아,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알고 있는 그 같은 예배자들, 복음의 사람들, 나와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한마음교회 있다가 한국에 거의 이제 처음에 몇 년 만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저는 성도들이 정말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보고 싶은 것의 정체를 잘 모르겠어요. 왜 보고 싶을까? 근데 그 이유가 지금은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같이 이렇게 나누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 잘 모르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제가 너무나 반가웠는데 대면대면한 거예요. 제가 그때 만난 집사님이랑 몇 분 얼굴이 생각나요. 제가 막 너무나 막 이렇게 하니까 약간 약간 낯선 표정을. 그래서 제가 또 금방 정신을 차렸어요. 근데 그게 그 이유가 오래 있으니까 지겨워지나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제가 제 아내를 봐도 건강하고 아직도 내 눈에는 예쁘고 근데 이제 이 모습도 사라져 갈 텐데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이 세월도 지나갈 텐데 그런 모습을 생각하니까 아쉬워. 근데 지겨워요. 뭐 말 한마디에 삐쭉삐쭉 그럴 틈이 없어요. 제가 요즘 만나면 사이좋게, 사이좋게, 오래오래.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 사이좋게, 사이좋게. 그런 거죠. 예, 오래 있으니까 누가 멀어진다고 말을 그렇게 해요.
상처와 갈등과 불행과 오해와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 속에 뭐가 있었나요? 기억이 생겼죠. 기억. 아름다운 기억입니다. 그 곁에 계신 하나님이 늘 함께하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예,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기억이. 그래서 가정에는 기억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예, 자녀들이 아플 때 들쳐업고 응급실로 뛰었던 기억들. 그게 불행한 기억인가요? 굽이굽이 함께한 시간들. 그 새겨진 기억이 있죠. 그래서 여기 가족이 오신 분들이 있으면요. 한번 옆에다 얘기해 주세요. 참 아름다웠어. 얘기해 주세요. 예, 잘 말을 못하더라고. 여긴 그래도 우리 보니까 얘기를 하시는데 이부 때는 보지도 못하더라고요. 소심해서 그래요. 아마 남편들이 속으로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아름다웠어. 내가 오늘 저녁에 촛불 켜고 한번 얘기하라 그랬어요. 아름다웠다.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싱글들은 막 결혼이 하고 싶어지죠? 예, 그걸 노리는 거야. 죄송합니다. 예. 아름다운 성전에는 그렇게 함께함의 기억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은 그 기억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영광이라고 부른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아름다운 기억들이 정교하게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이 성전 봉헌식을 드리면서 다윗의 성전 예루살렘 성 동남편에 있는 그 성전에 아 그 다윗의 성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성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새로운 성전에다가 지성소에다가 안치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메고 가서 그곳에. 그 언약궤는 그게 무슨 신물이 아니라 거룩해서 뭐 그 자체로 영험 있는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말이죠. 뭐 그래갖고 문을 여니까 막 뭐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열왕기 기자는 그러지 않게 얘기하려고 이 언약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은 모세가 그 안에 돌판을 둔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객관화시켜서 말해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함께 하시는 영광의 기억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무슨 일을 겪었나요? 애굽에서 하나님 떠난 노예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들을 치시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그 첫 번째 소생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러나 그 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이 지나갈 수 있었죠. 그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찾아온 첫 번째 구원의 기억.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자기를 던져서 뛰어들죠. 그리고 광야로 나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의 군대가 또 쫓아오죠.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경험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그때 그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강력하게 새겨진 기억, 구원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집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거를 근데 뭐라고 불러요? 상처라고 불러요. 결정적인 위기 속에서 그 조마조마 아슬아슬했던 그 기억을 세상에서는 구원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상처라고 불러요. 얼마나 우리가 놀란 줄 아느냐고, 얼마나 당황했는 줄 아느냐고, 그 충격 때문에 얼마나 오랜 시간 내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불면의 밤을 지새는 줄 아느냐고 울먹입니다. 맞습니다. 상처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순간에 누군가가 나와 인격적으로 내 곁에 있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동행해야 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상처에는 언제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고생을 하고 그리고 마음에 공황 증세를 겪는 것은 언어 때문에 아니면 왕따를 당해서 친구가 어려워서 아니면 공부가 갑자기 힘들어지거나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주 간접적인 요소들이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것 중에는 내 곁에 누군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어린 학생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 주기보다는 손을 잡아줘야 돼요.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네 편에 있다고, 나는 너와 함께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가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말은 안심하세요. 이제 저한테 오셨잖아요. 제가 해결해 드릴 거예요. 라고 의사가 얘기할 수 있는 순간요, 병은 절반 벌써 나아버린 거예요. 그건 제 경험이에요. 네. 의사가 앉았는데 이렇게 심각한 표정 지으면 더 아픈 것 같아요. 근데 보고 이렇게 웃기만 해도 절반은 난 것 같아. 아니, 어떠세요? 별거 아닌데 와가지고 제가 그러네요. 어? 그러려고 안 왔는데. 굉장히 심각했는데. 근데 의사가 웃는 순간에 갑자기 내 병이 별게 아닌 것처럼 얘기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눈동자와 눈꺼풀과의 관계처럼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겠다. 그 동행의 길에 목이 말랐죠. 그러나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를 광야 학교라고 여겼어요. 광야 학교에는 뭐가 있을까요? 급식이 있죠. 학교인데. 저는 급식 세대가 아니에요.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급식 세대.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라주셨습니다.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네. 지나고 보니까 신나는 광야 학교였습니다. 뱀에 물리기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약국을 차려주셨어요. 약국 표시가 뭐예요? 네. 뱀이 이렇게 말려있는 거. 광야에 놋뱀을 들게 하셔서 그게 지금 오늘날의 약국이 된 거잖아요. 네. 광야에 약국을 차려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건 위기 속에서 지난 상처들이 아니라 아름다운 기억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광야의 시절을 하나님과의 허니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뜨거운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뭐라도 하셨습니다. 우편에 그늘이 되셨어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 따라서 시장이나 어디를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땡볕에 너무 뜨겁고 덥잖아요. 그러면 야, 더워요. 그럼 어머니들은 뭐라도 만들어서 부채를 만들어주셨어요. 심지어는 손수건 가지고 붙여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라도 해가지고 부채를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편의 그늘이 되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에워싸 주셨어요. 거기다가 만남의 집을 만들어주십니다. 하늘의 모형을 따다가 성막을 만들고 천으로 만든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동행의 기억은 영광이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는 영광이었어요. 보이는 영광이었으며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광이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에 언약궤를 놓았고 그 제사장들이 거기다 놓고 나오는데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다. 그건 그들의 기억이며 현실이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광야에 지었을 적에 그 위에 구름이 머물렀습니다. 그렇듯이 그 영광의 절정에 마치 드라이 아이스를 확 품은 것 같은 구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족들과의 동행의 기억으로 영광되이 장식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인생, 주님과의 동행이 주님과의 영광스러운 기억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라진 성전, 사라지지 않는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출애굽으로부터 480년 만에 세워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성전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묻습니다. 그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그러면 도루묵이네. 결국은 그들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었지만 결국 그들은 실패했네. 그들이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나타내 보면 솔로몬의 성전이 출애굽으로부터 480년 노예된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과 영광의 기억을 가졌는데 그런데 왜 실패했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끝이 될 때가 480년. 그러면 결국은 돌고 도는 건가요?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갔나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동심원으로 보는 거예요. 동심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직선으로 펴놓는다면요, 너무나 허무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모든 게 소용없어지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인생은 동심원입니다. 가정은 동심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깊은 곳에 있고 거기로부터 밖으로 나간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그래서 그 가장 가운데 있는 게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기억이 되는 거죠. 그게 그들의 인생의 운영체계가 되는 거예요. 구동 이 기관차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부요하심이 있어요. 히브리어의 톱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래서 우리 곁에 계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억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끌고 가는 힘. 예.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그러면 출애굽은 뭐냐? 그 다음 동심원이에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그곳에서 그들은 너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주길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체험보다 그 출애굽은 바깥에 있을 뿐이에요. 더 바깥으로 나가면 뭐가 있나요? 바벨론 포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이 차버렸어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웠습니다. 그랬더니 성소가 사라졌습니다. 마음의 성소가 사라지니까 보이는 성전은 남아있을 필요가 있나요? 남아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보이는 성전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불행하죠. 유럽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이 필요가 있나요? 사라져버렸죠. 제가 에딘버러에 갔을 때 그 체험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성전이 나이트클럽으로 바뀐 거. 근데 아주 정말 악의적이죠. 성전을 개조를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도 그 교회 모습도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 앞에 강단도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놔둔 채로 나이트클럽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강단에 앞에 이렇게 제단이 있잖아요. 앞에 이렇게 있고 그 위에다가 술병들을 쫙 올려놨어요. 그리고 성전의 모습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 사이키 조명을 달았고요. 성전 그대로요. 누가 봐도 교회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고 그것을 나이트클럽으로 바꿨고 그 앞에다가 광고판도 세워놨어요. 예, 교회를 나이트클럽으로 바꾼 그걸. 굉장히 악의적이죠. 예. 무신론자들을 위한 예배. 그러면서 예배 형식을 그대로 패러디해서 따서 예,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예, 굉장히 악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의 부재로 점점 동심원이 나갈수록 인간은 악해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실패한 게 아니라 그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으로부터는 예수님이 점점 멀어진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왜 하필 그때 오셨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없어서?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 역사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생명의 중심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요, 헛되지 않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메모리가 되고 우리 안에 지울 수 없는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우리의 가장 하나님과 같이 하는 체험이고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사라져도 우리의 마음의 성소가 사라지지 않는 거. 우리 마음의 성소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성전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 성전의 찬양, 그 성전의 기도, 그 성전의 말씀, 그 성전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 먼저 마음의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온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기억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자. 슈브라는 단어, 돌아가자. 예. 오늘 아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인데 오늘 말씀의 주제를 알고 찬양을 한 것 같기도 아닌데 맞은 것 같기도 하고 남방 시내를 돌이키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꿈꾸듯이 그들은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시 애굽 땅으로, 다시 바벨론으로 다시 떠나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영광의 기억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상처만이 남게 될 거예요. 우린 버림받은 유민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광의 기억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보이는 축복, 보이지 않는 축복입니다. 출애굽 광야 40년. 이를 회고하는 것이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은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 추수하면서 드리는 절기였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이 초막절은 특별했습니다. 출애굽과 그들을 노예된 땅에서 불러내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 기억의 축제, 그게 초막절이었습니다. 그 초막절에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초막절 때에 마지막 날에 빛의 축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그 빛의 축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걸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마지막 날 빛을 환하게 빛의 축제를 벌이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셨다고 요한복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가운데 서셔서 불 하나 켜지 않고 그 빛의 축제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와,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에 감격이 됩니다. 두벌옷을 갖지 않으셨던 인자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는 그 빛의 무리 가운데 홀로 서셔서 그 보이는 빛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예, 그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일을 해주신 분이죠.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보이는 축복들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곁에 있는 그 해처럼 빛나는 수많은 얼굴들. 제가 한마음교회에서만 20년 동안 지나가면서 모든 그 기억들이 보이는 축복이에요. 그 얼굴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눈, 그들이 나눈 수많은 축복의 글들. 또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충격적인 그 만남의 순간들을 눈물로 고백하는 그 수많은 간증들,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어떤 자매님이 말합니다.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 내내 우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드렸던 수많은 서원들을 나를 써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보이는 축복이었습니다. 변하지 않을까, 변질되지 않을까, 제가 처음에는 그런 게 두려웠다고 그랬죠.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물리지 않았고, 하나님 예배는 지겨워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부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떠나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자반 일기를 2004년도에 했는데 그때 믿음이 이제 막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 약하고 흔들리는 가운데 있었어요. 예. 그때 부인이 제자반을 하고 남편은 교회를 잘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도 약간 무겁고 어두운 눈빛으로 잠깐 있다가 하고 그랬는데, 그 부인이 제자반을 마치고 갈 때 걱정이 됐어요. 가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환송을 하고요.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10년, 15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어요. 다른 분들은 다 소식이 있는데 소식이 없어요. 마음속에 한국 사회가 또 자꾸 이렇게 불신앙적인 세속 사회가 되어가는데, 그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그때가 한 5년쯤 되는 것 같아요. 연락이 됐어요. 그분이 다시 직장을 따라 했다가 LA로,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나 하여튼 LA 가까운 지역에 있었는데 연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반갑게 했더니 제가 집회를 하는 교회로 찾아왔죠. 두 대회가. 찾아왔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저한테 첫 집회를 이제 그날 와서 참여를 하고 돌아가면서 긴 간증을 써서 보냈어요. 긴 간증을. 예. 그 남편이 반 암흑의 성도인데 그분도 교회를 잘 다니고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예. 하나님의 예. 그 함께 하시는 게 이렇게 헛되지 않다. 하나님은 포기하면서 뭔 일을 하려고 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냥 에이 안 될 것 같으면 하다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집요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 가운데 일하시니까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서 우리가 그 일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신 거예요. 너무나 마음에 감격이 되었습니다. 보이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보이는 축복들의 배후에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보이지 않는 축복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보이는 축복이 가득하고 보이지 않는 축복이 또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보이는 증거, 보이는 축복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가득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크신 주님, 그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고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 않는, 소리도 없고 외치는 소리도 없지만 밤과 아침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천둥처럼 말씀해 주시는, 내가 외로운 자리, 병상의 자리에 있을 때도 세미한 음성으로 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알고 있니?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고 내 생명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보이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의 시간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천년이 지난다고 해도 마치 하루와 같이 느껴질 겁니다. 주님, 그 아름다운 기억이 영광이었고 또 앞으로 주실 영광을 사모합니다. 보이는 영광이었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광은 더 컸습니다. 주님, 내 곁에 계셔서 우편의 그늘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모형을 따라 나를 하나님 예배자로 삼으셨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멀어질 때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사인 주셨고 그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한 모든 것들이 보이는 축복이었고 또 그 주님은 보이지 않는 축복의 주인으로 내 곁에 언제나 계셨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 예배자 되기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주님 앞에 단을 쌓는 정결한 다니엘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